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라 홀릿입니다. 아니 여러분들, 브롤스타즈 진짜 너무한 것 같아. 이번에 신규 챌린지인 브롤 아카데미 챌린지가 등장했는데, 아니 이번 챌린지 보상에서는 블링이 없습니다. 그 맨날 챌린지마다 주던 50블링이 이번엔 사라졌어요. 아니 쓸데없는 50크레딧이나 넣어놓고, 저거 원래 블링이어야 되는데 크레딧을 잘못 넣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아무튼 요즘에 너드 스키크 같은 이쁜 스킨들 좀 나온다 했더니 이제는 블링을 막아버렸네. 아 이거 그래도 이번 챌린지 또 달려봐야 되는데, 이번에 브롤 아카데미 컨셉으로 새롭게 리메이크된 우리 하이틴 엠즈 스킨 끼고 이번 챌린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아니 근데 DJ 엠즈 스킨 있는데 이 희귀 스킨인 하이틴 엠즈 껴야 되는 게 좀 그런데. 오케이, 그래도 저번에 가젯들 버프해준 밸런스 업데이트 때 이 엠즈 두 번째 가젯이 살짝 버프가 됐죠. 원래 병 너머로 공격하면서 피해량이 20%가 깎였는데 10%만 깎이도록 좀 버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들고 와봤는데, 사실 저렇게 팬 같은 애들이 나오면은 첫 번째 가젯을 써야 되긴 하는데, 자 이런 거 한번 공격을 하면은 가젯으로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잠깐 그래도 이렇게 아이 방금도 병 너머로 공격을 하긴 했는데 가젯을 사용해서 제가 더그가 재물 다 챙기긴 했는데 일단은 천천히 해봅시다. 자 바이런 일단 마무리 해주고요. 오케이 셸리 들어오면은 슬로 걸어서 오케이. 오야 그 덩그가 그렇게 셸리한테 들어가면 위험하고요. 곰탱이 약간 압박 들어가면서 자 궁 한번 또 쓰고 셸리 마무리. 오케이 이게 우리 덩그가 살짝 불안해가지고 얼른 셸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. 이게 셸리한테 궁 맞으면 또 덩그가 사라지거든요. 자 바이런 오른쪽 오니까 바로 공격해주고 자 셸리 또 궁 쏘자. 오 위험해 안돼 안돼. 오 그래도 덩그 부활. 오 나이스 덩그 잼 먹고 부활. 좋습니다. 이러면 덩그 10개까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 요거거든 여러분들. 오케이 첫 번째 판은 팀원 잘해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. 와 나 8킬이나 했어. 와 대박. 오케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시드 팩토리인데 여기 벽들이 좀 엠즈한테 까다로운 편이라서 이 두 번째한테 들어오면은 또 벽 너머로 공격하는 게 가능하잖아요. 그걸 좀 활용해 봅시다. 근데 우리 애드거 무빙이 왜 저럴까 잠깐만. 일단 애들아 이거 안 먹을 거야 잠깐만. 얘들아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거 야 애드거 어디 갔어 우리. 와 잠깐만 애드거 방금 저 상대 포탑 날아간 거야? 모티스가 볼트를 안 먹고 저한테 들어와서 이기는 거야? 야 애드거 어디가? 아니 거기 들어가면 만든다고 얘들아. 아니 애드거 잠깐 상대가 매우 심각한데 잠깐 너무 들어가. 비키고 착 채워주고 그렇지 착 채워주면서 자 이거 오케이 레온 일단 레온 수비 됐고요. 이러면 일단 야 애드거 어디 가는데 자꾸. 아니 야 저 친구는 자꾸 어디가 잠깐 이런 하이퍼 이거 그렇지 가젯으로 한번 긁어줘 그렇지. 아 3인군 까비 이건 무조건 두 번째 로봇 뺏겼기 때문에 세 번째 로봇 소환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. 야 이거 잠깐 무조건 볼트 먹어야 된다 얘들아 잠깐 오케이 조금 잡아주고 그렇지 아 저거 못 잡았어? 오케이 이러면 볼트 열심히 먹자. 아 근데 12개 저 이거 다 먹을 수 있냐 이거 야 12개 따라잡을 수 있냐 이거? 예, 모티스 잡아줘야 되고, 그렇지, 모티스 잡았고, 야, 이거 진짜 내가 다 먹어야 된다. 오케이, 궁 써주고, 그렇지, 궁 제대로, 그렇지, 마무리, 그렇지. 야, 이거 얼른 볼트 먹어야 돼. 와, 볼트 들어가야 돼. 야, 제발, 들어갔다. 오케이, 나이스. 이러면 로봇 소환 되거든요. 와, 방금 쌉킬이 미쳤다. 이거를, 저 애드거를 데리고 이긴다고 애드거 어디가? 아니, 이 정도면 맵에 이 애드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? 아니, 이 사람이 한 세네 번까지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? 근데 한 네 번, 다섯 번 정도 되면은 왜 자기가 맞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. 아니, 이 에드건님은 이 게임 모드 설명 좀 읽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. 와 전판은 제가 에드거 때문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. 와 멘붕 와가지고 자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볼게요. 저로 이거 로봇 뺏겼네. 잠깐 이러면은 이거는 불 들어올 것 같아. 아 이게 확실히 제가 지금 두 번째 안에 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데미지 불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살짝 안 된다. 오케이 일단 마무리 해주고 자 수비를 같이 도와주고요. 자 크로우가 공격 제대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자 수비 되죠 이거? 이렇게 수비 됐고요. 저 얼른 라인 잡으러 갈게요. 이러면은 자 크로우 가젯으로 한번 긁어주고 이런 궁극기계 채워가면서 후속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. 오케이 크로우 그렇지 자 궁 찾고요. 자 벽 활용해서 오케이 벽 활용해서 이거 긁어주면서 자 오케이 윌로까지 같이 긁어주고 그렇지 윌로 마무리 아 저기 안되네 까비 살짝 빠져주고 아 나 잡혔다. 아 이러면은 뿌려놓고 갑시다 이거. 근데 우리 팀 빙고 체력 왜 이래? 와 상대 팀 불이 또 들어왔구나. 이러면 이번 시대 로봇으로 좀 데미지를 많이 줘야 돼. 오 야 몸 뺏겼어?
와 잠깐 야 이런 플레이까지 한다고? 와 깜짝이야. 이러면 이번에 딜 많이 넣긴 해야 되는데 상대방 불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불 한번 들어가보자. 그럼 불을 들어가서 압박해주고 그렇지 공격기 쓰면서 그렇지 어 지금 깨부시다 나이스 박살이 냈죠. 오케이. 아 그치 이게 게임이지 여러분들. 이게 시드 팩토리 모드지. 어? 3스테이지 이번 맵은 약간 처음 본 맵인데 여러분들 오 챌린지에 새로운 맵이 등장했습니다.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전에 이 맵 보신 적 있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. 전 이것도 칼 들어오면 솔직히 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칼 빠졌고요. 이런 팀 머리통 나오면서 압박 들어가죠. 오케이 박치기 이거 마무리 가능할 것 같은데 잠깐 이거 가제서로 마무리 오케이 가제서 마무리 되냐. 오케이 나이스 이거거든. 이게 딱 보니까 벽이 많아서 이 두 번째 가제 좋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. 방금 가제서 마무리 제대로 해줬고요. 어, 잠깐만 야 오케이 괜찮아? 오케이 어 에드건 점프 잘 들어갔고 오 좋습니다. 팀원들이 각자 일을 딱 해주네요 하나씩. 어 근데 이 맵 어렵다 살짝. 폴츠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. 오. 와 잠깐만 와 나 가운데 완전 갇혀버렸다. 자 에드거가 오케이 에드거 들어가서 하나 잘라주고 이거 엠즈 어차피 두 번째 가지시라 에드거가 들어가면 엠즈 잡을 수 있거든요. 이거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에드거 궁이 안 찬다. 아이고 아 에드거 잡혔고 이러면은 어차피 제가 잡히고 시작 오 엠즈 잡혔어? 오 이러면 모르는데 틱 1대1인데 이거? 오 이거 영문 1대1이라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머리통 깔아주고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 이거 한 대만 와 나이스. 야 이거를 우리 팀원이 해주네. 와 이거 랜덤큐 맞냐 진짜로? 아 나 감동적이야 이거. 이런 적 처음이야. 아 이거 마지막 판은 첫 번째 가젯으로 가볼게요. 이거 확실히 두 번째 가젯이 병 많은 맵에서 좋기는 한데 근접 브롤러들 붙었을 때 엠즈가 좀 답이 없어가지고 아 요거는 가젯을 변경을 해봤습니다. 근데 그랬더니 또 이제 근접 브롤러가 많이는 안 나왔네요. 뭐 로사 같은 경우에 잠깐 저렇게 들어오면은 잡아주면 되고요. 네 피해주고 그렇지 무빙 지리는 무빙으로 야 통통탄 피해주고 그렇지. 자, 이거 팔 압박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피해주면서 자, 로사 쪽 압박해주고 그렇지. 어우 야 지금 무빙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바쁘네요. 자 일단 로사 마무리해주고 오케이. 자 벨은 좀 쏘는데 오 야 너무 좋다. 아 근데 팔 공격 살짝 아깝다.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. 오케이 이러면은 했다가 자 이거 오야 슬로건 어 잠깐 틀렸다. 와 잠깐만 와 로사 슬로건 싫어 너무 잘 걸었는데 이게 우리 팀이 센터를 아예 못 먹었었네. 오 좋구요. 자 이런 페니포터 좀 전진 아 거의 다 탈출했어. 이러면 굳이 저 나갈 필요 없거든요. 오케이 오 갑자기 팔 마무리해주고 이게 페니포탑이 생각보다 뒤에 깔렸고 저희가 지금 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. 타라야 타라 잡힌다. 와 이러면 나가야 되잖아. 잠깐만 아 이게 안 잡히고 있었을 때는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또 별을 뺏겼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이거. 일단은 팔 마무리해주고 로사까지 오 나이스. 요거를 그래도 다시 한번 잡아오면서 승리 또 가져오네요. 오케이 이렇게 되면 오늘 브롤 아카데미 챌린지도 8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. 아 이번 챌린지는 비록 블링을 안 주긴 하지만 요렇게 생긴 핀을 주네. 어 애니메이션 회자네 이거. 어 이 핀은 공용 핀이라서 플레이어 핀 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야 이게 애니메이션이 약간 차이진 게 좀 귀엽긴 하거든요. 블링 대신에 요 핀 얻어가신다는 마인드로 이번 챌린지 한번 클리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귀여워가지고 이거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불바이.